안녕하십니까. 경기도 이천에서 온 박희재입니다.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. 사람은 일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잘하면 보너스를 주는데 하나님은 먼저 보너스를 주십니다. 제가 심근경색으로,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 관상동맥 중앙 부분을 스텐트 시술을 했어요. 심근경색 약과 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 집에서 한 일주일 안 먹으면 어떨까 하다가 또 겁이 나고 하다가 여기 오기 전에 하루를 먹었는데 여기 와서 2주간 약을 먹지 않고 심근경색 치료가 되는지 또 혈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확실히 보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. 약을 먹으면서도 혈압이 150대 초반서 140대 중반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140대 약을 안 먹고 중반서 130대 어떤 때는 120대로 내려오고 그래서 아, 이게 좋은 방향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확신을 얻었습니다. 보너스를 줬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 어깨 통증이 사라지고, 손발 수족냉증이 사라지고, 무릎이 아주 찬바람이 나왔었는데, 그것이 먼저 사라졌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시고, 본 게임에 잘 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. 방향이 올바로 된걸 이제 확실히 믿었으니, 이대로 계속해서 하면, 1년 후에 아마 편지 올 쯤이면, 제가 건강에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이가 올해 80이에요. 그래, 다른 사람들이, 우리 친구들 생각, 니 뭔데 나이 들어가 어디로 갈 거냐, 이래 할 것이겠지만은, 우리 조카 사이에 착하고, 조카 딸참 봉사 많이 하고, 음식 솜씨가 경기도에서 1등 상도 받았어요. 이 조카가, 이모, 그러 계시면 안 됩니다. 어디 일이 있는데 가시겠어요? 천만에 가자 신청해라. 이래가지고 제가 이빨이 위에 네 개를 뺐어요. 그래갖고 진통제 먹고 아,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고통받고 있는데 그 설도 가자 했는데 당뇨가 있어요. 조금 10년 전에. 그리고 혈압도 있고 이래가 그렇게 높은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운동도 뭐 내가 탁구 뭐 헬스장도 못 가고 이래가지고 또 살도 몇 킬로 쪘어요. 그래서 아 이쯤에 가자 해갖고 그리 이 아들 말을 듣고 왔는데. 참, 일주일 동안에 3kg 400이 빠졌어요. 어마나. 1kg 빠지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. 너무너무 감사하다. 이 아들인데 첫째는 감사하다고 생각했고, 또 혈압도 정상으로 되었고, 당뇨도 없어요. 약도 이만큼 가져왔어요. 이만큼. 그러는데 하나도 안 먹었어요. 그래서 사모님이 해주시는 음식. 하나하나 씹을 때마다 너무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이런 음식. 자식들이 모이면 이거 자식들 마음대로 먹고 해. 내 자신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바보인 것인가 이렇게 느꼈어요. 이제 돌아가서 우리 손자 손녀딸 좀 기간이 돼 있어요. 그래가 호령을 해갖고 이리 가라 해갖고 좀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말했듯이 이천에서 온 김선주입니다. 근데 우리 아저씨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는 했지만 정말 심근경색 수술을 한 것은 한 2년 전이거든요. 그때까지 병원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습니다. 병원 모르고 약안 먹고 건강하다 느꼈는데 그렇게 심근경색을 2년 전에 그렇게 시술을 받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중에 그래도 참 평생 살면서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하고 살고 누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에 어떻게 저렇게 관리를 하나 할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심근경색이라는 병을 그렇게 시술을 받고 이렇게 한걸 보고 이제 저도 좀 조심은 해야지 하고는 지냈는데 제가 3년 전에 병원에서 당뇨라고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이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
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주사약을 타고 또탁 나오는데 막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. 아, 나도 남편 따라, 내가 남편한테 음식을 해주는 입장이었는데, 아, 내가 왜 당뇨로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, 그냥 주사 맞는다는 그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막 죽고 싶었어요. 그냥 어떡하지,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, 또 아,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 주사를 맞고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에 시간이 이래 흐르면서, 요번 마지막에 13일 날 제가 들어왔는데, 그한 목요일이었는데 이모가 또 이제 병원을 가는 길이라 했더니 팍 왔어요. 와갖고, 아, 그래, 뭐라 그러더냐 하고, 이제 이모가 항상 병원 선생님 이야기를 했는데, 그날따라 그 선생님이 저한테 충격적인 말만 막한 거예요. 당신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어지고, 당신은 어느 날 갑자기 신장 투석을 해야 되고, 마음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. 저는 아무렇지도 않는데. 그래서 나오는데, 내가 노래가 나오니까 이모가 뭐라던데 그래.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. 그러니까 이제 이모하고 둘이서, 이모 이제 우리 뭐 이렇게 하면서, 내가 시간이 되면은 가게가 혹시 2.5단계로 들어가서 가게가 문을 닫을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되면은 저는 여기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. 못하고 이제 여수에 된 병원에를 가보자 그러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, 그래,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, 딱 가게를 들어갔는데, 아, 내일부터 12월 28일까지 문을 닫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주신 기회다, 너무 감사해서 이제 집에 와갖고 이모한테 전화를 딱 했어요. 이모가, 야, 걱정하지 말고 가자. 그러더니 이모가 돈을 저한테 탁 보내주시면서, 우리 그걸 다 대주셨어요. 보내면서 빨리 접수해라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접수를 다 하고, 우리 사실은 우리 막내 이모하고 오기로 돼 있고, 우리 장로님 안 오게 돼 있었는데, 이모가 너무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같이 왔는데, 제가 와서 저는 박사님이 걸어라, 당뇨는 병이 아니다는 그 확신 속에 걷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에 3만 보를 걸었습니다.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설악산까지 걸어갔다 오고, 또 아침 먹고 그 틈에 또 걸어갔다 왔습니다. 어떤 날 이제 최고 많이 걸은 게 4만 보,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걸었더니, 박사님이 저한테 첫날 검사하는데 7kg를 빼야 됩니다. 그래서 죽으리 7kg 뺀다 하고, 아이고, 설마 주사 맞는 것보다 이 걷는 게더 힘들냐 그러고는 열심히 했어요. 그랬더니 6.6kg인데,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 뒤통수를 하다가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식을 엊그제부터 조금씩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, 너무 어지러워, 제가 악성 빈혈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, 이건 좀 이거 해가면서 해야 되겠다는데, 그날부터 주사 안 맞고 약안 먹고 했는데, 주사 맞고 약 먹을 때나 아침에 재보면 그보다 더 내려가 있어요. 그래서 가서 조금 더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 이제 약 정도, 주는 약 정도만 하지 이 치료를 안 하리라 하면서, 이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에, 내가 박사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기별을 들려주시지만 선택은 본인인 내가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우리에게는 선택이 주어져 있어요. 선택을 하느냐? 아, 그래, 뭐 그렇게 하지 하는 것은, 그런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전 정말 와서, 아, 에덴 요양원에는 어떻게 뭐 강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, 아직 저는 한 번도 안 들었지만, 정말 우리 아저씨 집을 따갔는데 에덴 요양원 이야기를, 아니야, 여기가 좋은 데가 있어, 내가 계속 방송을 들은 데가 있어, 이리 가자, 이렇게 해가 여기를 결정하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고, 우리 장로님이 그걸 통해서 알게 돼서 쭉 듣다가 이리 가자 해갖고 결정을 내린 건데, 제가 느낀 것은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씀, 좋은 걸 줘도
선택하는 자신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우리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. 이게 어떤 게 옳고 그런가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정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, 내가 하나님을 안 것에 감사드립니다.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백두에덴을 알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,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정말 박사님 감사합니다. 정말 사모님이 박사님을 도와서 그 맛있는 음식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배우고, 제가 요리는 정말 한다 하면은 좀 했어요. 뭐 교인들 3, 40명은 그냥 눈도 깜짝 안 하고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, 와서 좋은 음식을 배워갈 수 있음에 실제로 이렇게 보면서 느끼니까 정말 이렇게 먹으면서 아 이거는 이렇구나 하는 걸 느껴봐서 감사드리고요. 우리 봉팀장님 정말 제가 보름 있으면서 아 봉팀장님이 꼭 천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얼굴을 보면서 정말 봉팀장님 수고하시는 그 봉팀장님에 감사드리고, 우리 간호사 선생님 항상 얼굴을 보면서 제가 제 딸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. 감사합니다.